온라인 수업으로 지친 선생님들을 위한 코로나19 극복 교육사랑 온라인 희망 콘서트.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을 맡은 당진 유곡초등학교 교사 오세진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 콘서트를 같이 이끌어주실 세밀한 가사, 그리고 따뜻한 기타 선율로 사랑받고 계시는 싱어송라이터 권나무님을 한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고나무입니다. 네, 이렇게 직접 뵙게 돼서 정말 영광이에요. 선생님 소개를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권나무라고 하고요. 저도 초등학교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네, 또한 오늘 양 옆에 같이 연주를 도와주실 두 분이 계세요. 두분 소개도 한번 같이 부탁드려요. 제 왼쪽에는 비올라의 강희원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어쿠스틱 기타와 코러스의 이성혁입니다. 네, 코로나19 바이러스와 온라인 계약으로 지쳐 계실 교직원분들을 위해서 따뜻한 위로의 시간이 되길 바라면서 권나무 선생님의 곡두 곡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셋. 처럼 가득히 비어오지만 사랑을 그냥 놓아두면 가을과 같이
자연스럽게란 말은 하지만 사랑은 줄과 같이 높은 곳에서 흐르지 가는 길은 하루 종일 내 마음에 빛이 내리네. 눈이 마주치는 사람들도 다 저마다 사랑이 내리네. 춤을 추는 너의 손끝을 그리네. 난 하늘 위에 너만을 위해 근사한 무대를 그리네. 너와 같이 보낸 하루 종일 내 마음에 빛이 내리네. 길을 잃은 골목에도 다 저마다 사랑이 내리네. 노래하는 너의 입술을 그리네. 난 하늘 위에 너만을 위해 근사한 무대를 그리네. 가는 길은 하루 종일 내 마음에 빛이 내리네. 눈이 마주치는 사람들도 다 저마다 사랑이 내리네. 춤을 추는 너의 손끝을 그리네. 난 하늘 위에 너만을 위해 근사한 무대를 그리네. 너와 같이 보낸 하루 종일 내 마음에 빛이 내리네. 빛이
너와 같이 보낸 하루 종일 내 빛이 내리네. 너와 같이 보낸 하루 종일 내 마음에 빛이 내리네. 같이 보낸 하루 종일 내 빛이 내리네. 빛이 내리네. 올해 초 코로나19로 인하여 최초로 3월 등교 개학이 미뤄지면서 온라인 개학이 진행되었는데요. 방학 동안에 고심해서 준비한 수업을 아이들과 함께하지 못하게 되었어요. 이 온라인 개학, 처음에 든 생각이 어떠셨어요? 저희도 현장에서 매우 당황하고 어떻게 이거를 준비해야 될까 고민이 되게 많이 되더라고요. 요즘에는 온라인 계약으로 아이들이 등교를 하고 있지 않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님들은 교육 현장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계세요. 네. 네, 선생님께서는 요즘 출근하셔서 어떤 일을 하고 계세요? 저는 지금 천안에 있는 혁신학교에 근무를 하고 있다 보니 업무 전담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담팀의 일원으로서 일을 하고 있고 교과는 4학년 과학을 가르치고 있고요. 수업 준비도 하고 이제 학교의 전반적인 등교 준비도 지금 시작을 하고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갑작스럽게 진행된 온라인 개학 때문에 선생님들께서는 학생들의 수업 결손을 줄이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계시잖아요. 네. 네, 이런 새로운 처음을 경험하고 계신 선생님들께 위로와 응원이 될 만한 노래가 있을까요? 네, 제가 들려드리고 싶은 노래는 자전거를 타면 너무 좋아라는 곡입니다. 이 곡을 선곡한 이유는 좀 곧 있으면 아이들도 만나게 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혼란 가운데서 또 어느 정도 다 자리를 잡아가시고 계시잖아요. 온라인 학습을 비롯해서 이런 것들이 다 안정을 좀 되찾고 난 뒤에 한적한 강가에서 자전거를 한번 타시면서 또 비로소 긴 시간 동안 이렇게 정신없이 달려왔던 것을 좀 내려놓고 좀 휴식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제가 강변을 달리면서 생각했던 것들을 담아서 만든 노래를 불러보겠습니다. 자전거를 타면 너무 좋아. 자전거를 타면 너무 좋아. 자전거를 타면 너무 좋아. 자전거를 타면 너무 좋아. 특히 이 밤 아무도 없는 강가를 간판들의 피로와 멀어지는 헛된 꿈 손끝 스치는 그날의 불운을 아무것도 모르는 채로 아무것도 모르는 채로
자전거를 타면 너무 좋아. 특히 이 밤 아무도 없는 강가를 스치는 그날의 불운을 아무것도 모르는 채로 당기는 바람 그 소리를 들어보네. 발을 구르면 별들이 가까이 정직하게 어두운 밤 당기는 바람 그 소리 스치는 그날의 불운은 아무것도 모르는 채로 당기는 바람 그 소리를 들어보네. 너와 나를 감싸던 매일의 불운은 아무것도 모르는 채로 당기는 바람 그 소리 스치는 그날의 불운은 아무것도 모르는 채로 당기는 바람 그 소리를 들어보네. 자전거를 타면 너무 좋아. 자전거를 타면 너무 좋아. 제가 들려드리고 싶은 노래는 새로운 날이라는 노래입니다. 이 혼란과 이 어려움들이 좀 잘 지나서 빨리 아이들도 만날 수 있고 다시 모든 것이 좀 일상을 되찾을 수 있는 그런 의미에서 새로운 날이 얼른 왔으면 좋겠습니다. 새로운 날 들려드리겠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마치 눈이 오는 것 같이 아무리 눈 비벼봐도 온 세상이 하얗게 어제가 없었던 것처럼 뒤돌아 문을 닫고서 사람들 사이로 하얀 옷을 입고 처음 만났을 때 마치 비가 멈춘 것 같이 아무리 눈 비벼봐도 온 세상이 새로워 어제가 없었던 것처럼 일어나 책을 덮고서 사람들 사이로 하얀 신을 신고
신고 현재 온라인 수업을 준비 중인 선생님들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시지만 못지않게 힘든 나날을 보내고 계신 분들은 역시 학생과 학부모님들이 아닐까 싶어요. 네, 권나무 선생님도 이제 곧 예비 학부모님이 되실 텐데 네, 학생과 학부모님들이 온라인 수업에 대해서 주로 어떤 불편을 겪고 있을까요? 학부모가 될 날은 좀 많이 남았고요. 네. 무엇보다 선생님들도 혼란스럽고 어려웠는데 이제 얼마나 어려우셨겠어요. 학교에서는 전화들도 참 많이 받았습니다. 이래서 어렵고 저래서 어렵다. 다들 아시는 여러 가지 이유들로. 그리고 무엇보다 좀 어려웠던 것은 학교에 질문을 이렇게 주셔도 저희 역시도 똑같은 입장이었기 때문에 그 우리끼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또 우리 학교의 아이들과 학부모님들한테 어떤 말을 할 때는 저는 좀 책임의 영역이 조금 더 저희가 갖게 된다고 생각해요. 당연히 똑같이 모르더라고 해도 그러다 보니 말을 하기가 제대로 좀 말을 잘 전해드리기가 좀 어려웠고요. 그렇다 보니 학부모님들께서도 좀 불명확하고 그리고 정확히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이런 막연하고 혼란스러우신 시간이 좀 길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무엇보다 아이들과 하루 종일 집에 이렇게 같이 있는다는 게 어릴 때는 그랬겠지만 조금 커서부터는 낮 시간에는 학교에 가 있고 부모님들도 일터에 나가 계신 이런 생활이 대부분 좀 익숙하셨을 텐데
그런 익숙한 일상들이 좀 유지되기가 좀 어려웠죠. 그것 자체로 좀 피로하고 좀 어려우시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특히 이 스마트 기기와 인터넷 통신망의 유무가 좀 중요한 수업이 되었잖아요. 네, 각 학교에서는 이러한 준비를 어떻게 하고 계셨는지 궁금해요. 전혀 준비가 안 돼 있었고요. 학교에 있는 가용 자원들을 총동원해야 했고, 그리고 도교육청에서도 천안교육지원청을 비롯해서 도교육청에서도 뭐 기기 대여라든지 이런 것에 신경을 많이 써주신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직접 교육청에 몇 번 이렇게 받으러 가기도 하고, 그렇게 이제 좀 급한 마음에 처음에 부랴부랴 확보를 했었는데, 생각보다 우리나라가 그런 임기응변에 좀 준비가 많이 돼 있다는 것은 알게 되었어요. 과정 속에서. 이를테면 대여해 주시는 기기들이 다 좋더라고요. 낡은 거 이런 거 그냥 주시고 가입해 이러실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다 최신 기기가 학교에 저희 학교는 왔고, 그래서 그 가정에 보내기 전에 일일이 세팅을 하나씩 하면서도 좀 학부모님들한테 좀 면이 선다고 해야 될까? 저희도 국가도 최선을 다하고 있고 교육부 교육청도 최선을 다하고 있고 저희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라는 말을 할 수 있어서 그런 것은 좀 좋았던 것 같고요. 현재 선생님은 천안에 있는 초등학교에서 근무를 하고 계시는데 선생님께서도 코로나 때문에 아이들을 못 본 지 한참 되셨죠? 그렇죠. 네. 네. 이제 등교 개학이 결정이 났습니다. 네, 아이들을 만나게 되면 가장 처음으로 어떤 활동 하고 싶으세요? 아, 아이들 만나면요? 네. 제가 올해는 처음으로 담임을 하지 않게 되는 해라 구체적으로 생각은 하지 못했는데, 우선 과학 선생님이기 때문에 지금 온라인 학습 기간 동안 그 하고 싶은 실험을 미리 아이들한테 질문을 던져놓고 답을 얻어놓은 게 있어요. 오. 선생님, 화산 분출 모형 하고 싶어요, 뭐 화석 만들기 해보고 싶어요,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기록을 해놓은 게 있는데, 그 온라인 학습 기간 동안 주고받았던 말들이 그냥 댓글만 주고받은 게 아니라 진짜 선생님이 너희들을 기다리면서 그런 실험을 준비했다 라고 이렇게 탁 보여주고 싶어요. 네. 뭔가 다음 수업을 위한 준비도 좀 더 철저히 할 수 있었고, 아이들과의 이 온라인 수업이 서로 소통하는 장이 어느 정도 된 것 같네요. 재미도 있더라고요. 네, 귀엽기도 하고 과제들을 막 사진으로 이렇게 올린다거나 댓글로 궁금한 거 물어보세요 그랬더니 답변하느라 일주일 걸렸습니다. 너무 질문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수업 시간에 그 질문하라 그러면 좀 어려워하잖아요, 아이들이 요즘. 아무리 요즘이라도. 네, 그렇죠. 그런데 오히려 온라인 학습을 하면서 가감 없이 이것저것 많이 질문도 주고받은 것 같고 그런 의미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직 만나지 못한 아이들과 가정에서도 함께 애써주고 계시는 학부모님들을 위해서 그 힘이 될 만한 음악을 들려주셨으면 합니다. 네, 제가 학부모님들께 들려드리고 싶은 노래는 거짓말은 없어요라는 곡입니다. 예전에 제가 1, 2년 차 초임 시절에 충청남도 서천이라는 곳에서 이제 근무를 하게 됐어요. 거기에 근무할 때 있었던 기억으로 만든 곡인데, 뭐 지금도 제가 경력이 많진 않지만 그 지금보다 더 풋내기였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 선생 마음이라는 게 부모 마음이랑 비슷한 건가? 라고 어렴풋이 짐작을 해보기 시작했을 무렵 정도? 그때였던 것 같아요. 우리 반에 유명한 거짓말쟁이가 있었는데 그 친구에게 들려주려고 만들었던 노래인데 들려주지는 못한 노래. 거짓말은 없어요. 들려드리겠습니다.
말해요. 말 없이 떠나고 싶은 날에도 널 사랑한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말해요. 너를 찾는 시간은 거짓말은 없어요. 나를 사랑하는, 사랑하는, 사랑하는 너에게 널 사랑한다, 사랑한다, 사랑한다고 말해요. 이 밤이 지나도 사랑하는 이유, 그대가 본 것은 막다른 길이지만 나 움직이지 못한 것도 잠깐일 수 있어요. 그대가 날 사랑해 준다면 이 밤이 지나도 사랑하는 이유, 그대가 본 것은 익숙함 뿐이지만 이 깊은 잠에 빠진 것이
그대가 날 사랑해 주어서요. 어쩌면 내 몸과 마음이 여기까지 자랄지라도 난 같이 가자 할 수 있어요. 그대가 날 사랑해 준다면 어쩌면 난 몸과 마음이 여기까지 자랄지라도 난 같이 가자 할 수 있어요. 그대가 날 사랑해 준다면 그대가 날 사랑해 준다면 그대가 날 사랑해 네, 교육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온라인 개학과 긴급 돌봄으로 많이 지쳐 계실 선생님들께 이렇게 위로가 될 만한 음악 콘서트를 마련해 주셨어요. 네네. 네, 정말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누구보다 바쁜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실 텐데요. 요즘 어떻게 보내고 계세요? 뭐 지금 말씀대로 일단 회의를 참 많이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학생과 교직원들의 안전이 학교에서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방역 물품 확보라든가 이미 100% 다 갖췄습니다만 방역 체계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 그동안에는 소독에 이르기까지 많은 활동들을 했었고요. 특히 온라인 계약을 하면서 그 관련 회의를 참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최고 이렇게 우수한 그런 온라인 계약 소리를 들을 만큼 준비할 것인지 또 학생과 학부모 입장에서 온라인 수업이 만족할 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교육 과정의 문제 이런 것들을 잘 준비했죠. 하여튼 도교육청과 지역교육청 학교 모두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아마 이렇게 회의를 많이 하면서 세상 현상과 사물에 대해서 회의하는 회의주의자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들고요. 최근에는 이제 계약을 준비하면서 정말 제대로 해야 된다. 우리 아이들만큼 중요한 게 학교에서 그런 존재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부모님들도 안심하실 수 있고 우리 교직원 모두가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유치원부터 초, 중, 고, 특수학교, 공사립을 막론하고 현장을 다니고 지역교육청을 다니면서 무엇을 더 지원해드려야 되는지 또 도교육청에서 또는 지역교육청에서 어떠한 것들을 우리가 놓치고 있는지 현장 선생님들의 돌직구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다시 논의하고 최상의 그런 교육 행정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그것이 요즘 일과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지난 1월 네팔로 교육봉사를 떠나신 도중에 불의의 사고를 당한 네 분의 선생님을 5월 1일자로 모두 수습하였습니다. 네,
그 교육감님께서 애도의 말씀 부탁드려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1월 달에 떠나신 우리 네팔 교육봉사단 일행 중에 네 분이 뜻하지 않은 눈사태를 당하셔서 정말 우리 교육가족 모두가 무사 귀환을 참 염원했는데 참 싸늘한 이런 죽음으로 돌아오시게 됐습니다. 너무 안타깝고 우리 충남 교육가족을 대표해서 말씀드린다면 정말 우리 무엇보다도 우리 유가족께 아주 그 큰 상심에 대해서 큰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또한 함께 근무하셨던 우리 충남의 모든 교육가족들께도 그 깊은 슬픔에 대해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분들은 그동안에 우리 학생들과 배움과 나눔을 직접 실천해 오신 참 교사이셨거든요. 정말 안타깝고 또 우리 충남 도민과 교육가족 또 모든 국민들께서 무사 생환을 염원해 주신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 인사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제 머지않아 스승의 날인데요. 네, 온라인 계약으로 많이 지쳐 있을 선생님들에게도 응원의 한 말씀 부탁드려요. 우선 39번째 맞이하는 우리 스승의 날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잘 아시는 대로 스승의 날은 1958년도 5월 달에 강경여고 학생들이 당시 병중이시던 은사님들을 병원으로 이렇게 문병을 가는 것에서 유래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까지 왔는데 우리 오세진 선생님 스승의 날 노래 아시나요? 아, 네, 그럼요. 아, 그 첫 소절을 한번 같이 불러보실까요? 시작. 스승의 은혜는 하늘 같아서. 예, 잘하시네요. 그 스승의 은혜라고 하는 노래를 모르는 이 땅에 대한민국 사람들은 없을 겁니다. 그냥 우리 스승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 노랫말 가사 속에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교실에서뿐만 아니라 교실 밖에서도 제대로 구현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일, 지금 이 땅에 우리 교사들에게 처한 교권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르칠 권리와 학생들인 입장에서는 제대로 배울 권리 이런 것들이 잘 구현될 수 있도록 좀 하겠고요. 특히나 뜻밖의 온라인 개학과 또 원격 수업이라고 하는 처음 가는 길을 맞이해서 자발적으로 창의적으로 헌신적으로 일해오신 선생님들 너무 고생하신 것도 압니다. 특히 긴급돌봄까지 이어지면서 초등 선생님들의 경우는 토요일에도 일요일에도 수업 준비를 하셨다는 말씀 들었고 중고등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한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드리고 우리 대구 경북에서 의료진이 영웅이었듯이 충남 교육에 관해서는 우리 18,000여 선생님들과 그리고 선생님들과 함께 일하는 3만여 교직원들이 영웅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위로의 말씀과 또 감사의 말씀, 힘내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충남 교직원 여러분 파이팅! 네, 감사합니다. 아, 예. 네, 마지막으로 권나무 선생님의 노래 중에서 이제 들려드리고 싶은 노래가 있다면요.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봤습니다. 노래 제 3집까지도 다 봤고요. EBS에서 콘서트 하시는 것도 다 봤고 한 3만 명 정도가 이렇게 좀 좋아요를 눌렀던 것부터 4천 명대, 1,900명대까지 쭉 봤는데 중저음으로 정말 매니아층이 있으실 것 같아요. 무엇보다 저는 우리 아이들은 우리 모두의 아이라고 생각해 오셨던 그리고 네팔에 그래서 교육봉사를 해외로 가셨던 선생님들의 추모하면서 우리 권 선생님께서 당신 곡을 가장 잘 아실 테니까 한 곡 들려주셨으면 스승의 날을 맞이 또 코로나19 극복의 의미를 살릴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서 한 곡 부탁드리겠습니다. 되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코로나19 극복 교육사랑 온라인 희망 콘서트 선생님들께 잔잔한 위로의 시간이 되셨길 바랍니다. 머지않아 스승의 날이 다가옵니다. 네, 선생님들께 참 잘하고 계시고 고생하고 계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교육감님께서 추천해 주신 권나무님의 노래를 들으며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나가는 사람 가득히 저마다 맘속에 레미렐레 노래 부르는 솔직히 말하기가 그 어떤 것들보다 쉬운 꿈만 같던 어린 시절에 해바라기가 큰 액자처럼 벽에 걸려 바래져가고 꽃에 미안한 마음이 들기 전에 씨를 뽑기가 그 어떤 것들보다 쉬운 꿈만 같던 어린 시절에 단 하나 오늘은 무얼 하고 놀지 생각에 이미 흙과 놀고 있던 손으로 미 도레미 커다란 나뭇가지를 꺾어 들고서 노래를 부르며 달려가던 길 솔방울들로 겁을 던진 야구 선수와 그네 타고 놀던 살구나무 아래서도 낙서들 냉자나무 열매들과 지는 햇빛과 집으로 돌아가던 우린 걱정 없이도 아무 생각 없이도 하루를 실컷 놀고서도 해가 질 때를 조금만 더 늦추고 싶었던 꿈만 같던 어린 시절에 집엔 나무도 없지만 우린 다시 보기로 약속하고 내일은 거길 가보자 안녕하고 집으로 돌아갈 줄 알았던 그 시간들이 손 인사 한 번에 그 편지 한 장에 떠나는 버스 창가에서 따지웠던 이름들이 어디에 있어도 서로 멀어지지 않을 거라던 우리 순수하고 어린 시절에 그 마음이 하나로 보였을 때 사실 상관없었어 네가 그 편지를 받지 못했더라도 답장을 하지 않아도 갈수록 더 먼지가 쌓이고 또 털어내다 다시 그때로 돌아가 노래하고 춤을 추고 해가 질 때까지 우리 하나씩 갈수록 더 먼지가 쌓이고 쌓이고 또 털어내다 다시
아무도 없지만 우린 다시 소개로 약속하고 내일은 거길 가보자 안녕하고 집으로 돌아갈 줄 알았던 그 시간들이 손인사 한 번에 그 편지 한 장에 떠나는 버스 창가에서 따지웠던 네 이름들이 지나가는 사람 가득히 저마다 맘속에 레미렐레 노래 부르는 솔직히 말하기가 그 어떤 것들보다 쉬운 꿈만 같던 어린 시절에 일들 어두운 밤이 다 지나갈 때까지만 내 곁에 있어줘 아니 따뜻한 봄이 다시 올 때까지만 내 곁에 있어줘 마당이 있는 집을 지을 때까지만 내 곁에 있어줘 아니 내가 늙어서 다 마를 때까지만 내 곁에 있어줘 이런 나와 늘 함께 해주는 내게 난 항상 기대지 못할 좁은 마음만 보이고 뜨겁게 널 사랑한다 말하지만 정작 따뜻하진 못하고 어두운 밤이 다 지나갈 때까지만 내 곁에 있어줘 아니 따뜻한 봄이 다시 올 때까지만 내 곁에 있어줘
없이 미친 소리를 했어요. 떠나가지 않았네요. 조금만 헛디뎌도 발이 잘리는 세상에서 넌 나를 안고 저 하늘로 홀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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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가지 않았네요. 조금만 맛보아도 혀가 잘리는 세상에서 넌 나를 안고 케이크 속으로 첨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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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기한 밤이 계속 됐어요. 지금쯤 하나씩 사라져야 할 텐데 조금씩 웃음이 났어요. 쉽게 돌아가곤 하던 밤에 터널을 달려 나오면서 목물을 쏟아버린 화성지에 강물을 쏟아버린 황무지에 눈물을 쏟아버린 화장대에 괴물을 쏟아버린 환상 속에서 사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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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지를 쏟아버린 환풍구에 침묵을 쏟아버린 확성기에 욕설을 쏟아버린
화요일에 농약을 쏟아버린 화단에서 물감을 쏟아버린 캔버스에 새끼를 쏟아버린 캥거루에 비밀을 쏟아버린 캠코더에 배신을 쏟아버린 캠퍼스에서 사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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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을